와, 지금 사슴벌레 채집을 시작한 지 약 한 20분 된 것 같아요. 넉넉히 잡아서 한 20분 됐고요. 지금 아까 촬영을 중간중간 편집을 안 하고 올려도 진짜 한 15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진짜 많이 잡았고요. 여기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 장수풍뎅이랑 톱사슴벌레가 없는데요. 여기는 이제 7월 중순쯤 되면은 장수풍뎅이랑 톱사슴벌레가 많이 나와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사슴벌레가 꼬이는 나무가 있고 꼬이는 수액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액에서 사슴벌레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오, 여기도, 오, 여기도 있다. 오, 아, 오, 바퀴벌레가. 우와. 어, 무슨 바퀴벌레지? 오, 얘 날개가 없네. 어, 사슴벌레인 줄 알았어요. 바퀴벌레 짱 크네. 키우고 싶다. 멋있게 생겼네. 오, 여기가, 오, 나방이 있는 거 봐. 와, 여기 있네. 자, 여러분들, 역시 나방이 있으니까, 나방이 있는 나무에는 사슴벌레가 있어요. 자, 우선은 채집을 하러 왔고, 와, 대박. 채집을 우선 해볼게요. 뭐가 날라온 거지? 아, 이거 야, 사슴벌레도 막 도망간다. 오. 오, 여기 떨어져 있어. 오, 이게 진짜 조그마다. 얘는 진짜 암컷같이 작네요. 와, 이거 진짜 더 이상 잡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 의미가 없네요. 자, 그래도 큰 친구. 저는 큰 애사슴벌레 좋아하니까 큰 친구를 잡아볼게요. 야, 나와라. 야. 주말에 우리 곤충하모니 오시는 분들 한해서 한 번쯤은 이제 사육을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무료 분양을 많이 해야겠네요. 와, 근데 이거 바퀴벌레 확실히 이쁘다. 무슨 바퀴벌레죠? 여러분들 이 바퀴벌레 이름 아십니까? 진짜 신기하네. 아, 근데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잡지는 않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톱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가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오, 이것은 곤잠에서 보던 표시? 오, 소름 돋아. 자, 여러분들 이따 돌아갈 때 제가 영상을 찍는데 계속 뱅글뱅글 돌고 저 표식이 보이면 저는 이제 귀신한테 걸려든 거예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혼자 왔기 때문에 계속 누가 만지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워. 자, 톱사야, 어딨니? 톱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아, 톱사슴벌레 보고 싶다. 진짜 자연에서 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와, 덥다. 와, 여기도 수액이 많이 흐르네. 오, 여기도 수액이 곳곳에 흐르고 있는데? 뭐 날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들리겠지만 제 귀에는 지금 들리고 있어요. 뭔가 붕 날르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수액 많다. 자, 여러분들 이게 수액이거든요? 와, 근데?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시죠? 어이구. 어? 어디 갔지? 날라갔다. 어, 여기 있다. 방금 보였다 했잖아요. 떨어졌네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와, 너무 많다. 오, 여기도 있다. 오, 넓적 사슴벌레 암컷. 아, 땀납니다. 땀이 나지만 뿌듯한데. 아, 톱사슴벌레가 안 나오네. 근데 왜 제가 잡고 있죠? 그냥 구경만 하려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잡아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톱사슴벌레는 제 생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산해서 아까 많이 잡았던 나무에 많이 다시 방생을 할 예정이고 내려가서
방생을 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기 앞서서 우선은 제가 수컷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수컷은 조금 남겨두고요, 좀 작은 친구들 방생을 많이 해주도록 할게요. 자, 암컷들은 방생을 많이 해줘야지 내년에 또 산란하니까 많이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차 우차. 야야, 너도 가라. 우차. 암컷들은 전량 다 방생을. 오, 한 열몇 마리만 데려가면 될 것 같아요. 오예, 가만히 있어. 자, 자, 잘 가라. 이 정도만 하고 아래 내려가서 좀 더 방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야겠네요. 자, 오, 이 정도는 이제 제가 데려가서 애사슴벌레 번식을 요번 연도에 많이 못했거든요. 요번에 번식할 예정인데, 우와, 얘 진짜 크다. 우와, 애사슴벌레인데요. 얘 4cm 넘겠는데? 야, 잘 가라. 와, 진짜 크다, 얘. 와, 이 친구는 꼭 키워야겠다. 자, 해가지고 이제 하산할게요. 자, 적당하게. 자,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오, 폭탄 먼지벌레다. 야. 오, 오, 방구 꼈어. 오. 오, 멋있게 생겼다. 와. 자, 여러분들, 이 거미 멋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거미도 진짜 멋있게 생긴 게 많아요. 오. 오, 이번에는 다른 개구리예요. 야. 저기 보이시죠? 어허. 오, 덥네요. 자, 제가 지금 채집을 약 30분가량 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까지 해서 자, 그 정도 소요한 것 같은데 지금 예상외로 좀 빠르게 잡은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 자, 내려오면서 조금 무서웠습니다. 자, 그래도 안전하게 이제 하산을 했고 채집 물품도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정도로 채집을 한 것 같아요. 자, 많이 채집해봤자 한 30분 정도 채집을 한 것 같은데 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집도 좋지만은 어쨌든 간에 안전에 유의해서 채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액 채집이나 줍줍이, 그 다음에 등화 채집, 그리고 트랩 설치해서 하는 채집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시다 보면 요령이 많이 생길 거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오, 와, 좋다. 애사슴벌레가 많이 번식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채집해서 기분 좋네요. 카카카카카. 자, 여러분들 이제 샵에 무사히 복귀를 했고요. 이렇게 젤리를 다 넣어줬어요. 자, 지금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 세팅해주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해줄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젤리랑 휴지로 임시로 세팅을 해주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친구들을 산란 세팅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친구들은 판매용이 아니라 제가 직접 번식을 할 친구들이고요. 한 50에서 한 100마리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컷을 4마리 빼고는 다 아까 방생해 줬잖아요. 그래서 한 4마리 정도 챙겨왔는데 수컷 비중이 좀 높네요. 어쨌거나 애사슴벌레, 와, 이 친구 엄청 크네요. 자, 이 애사슴벌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지만은 생긴 건 진짜 귀엽게 생겼고 오, 아장아장 활발하고 번식도 잘하는 친구라서
애사슴벌레도 키우는데 굉장히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사슴벌레는 꼭 한 번씩 키우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채집하실 때 항상 주의하시고 제 영상 보시고 따라하시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 제일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